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가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60% 정도는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온라인 예배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관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CBS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인들의 생각과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진단합니다. 특집 좌담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한 목회데이트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목회사회학을 가르치는 조성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용근 대표님. 네. 이 조사는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월 29일을 네. 기준으로 했는데 3월 29일 주일 예배에 교인들은 어떻게, 또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네, 두 가지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회 차원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하고, 또 이제 네. 본인들은, 교인들은 또 교회와 달리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두 네. 가지 차원에서 했는데, 먼저 교회 차원에서 주일 예배 방식을 보니까 온라인 예배로만 드린 교회가 한 61%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장 예배만 드린 교회가 또 한 8.6%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예배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적으로 드리고 교인들이 선택하게끔 한 그런 교회가 한 15.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또 하나는 이제 교회는 못 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한 7.4%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알아서 그냥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한 교회도 한 7.3% 정도 되고 예. 있습니다.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이제 교회와 상관없이 했더니 출석하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경우가 한 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출석하는 교회 가서 현장 예배를 드렸다. 이게 한 14%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온라인 예배는 드리기 싫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못 가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경우가 한 6.7% 정도 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가정 예배 드린 경우가 한 13% 정도 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기독교 TV나 기독교 라디오 예배를 드린 경우가 한 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경우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경우가 13%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13% 정도로 그 예배를 네. 드린 교회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상화 목사님 실제로 그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뭐 목회자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데이터만 봐서는 네.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기대감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죠. 예. 실질적으로 일단 예배를 안 드렸다. 23% 예. 정도가 예배를 드려야 될 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목회자들이 더 좀 잘 섬기고 연락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조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속성별로 몇 가지 이제 그 문장을 두고 예, 아니요로 대답하겠어요. 예. 그랬더니 좀 흥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예. 먼저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 참 좋았다. 예. 이 경우가 한 90%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예. 두 번째는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서 교회를 안 가니까 예.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이 74%니까 예. 한국교인 4명 중에 3명 정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예. 목사님들 좀 얘기 들으시면 약간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예. 네,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못 가는 아쉬움 때문에 뭉클하거나 눈물이 났다. 왜냐하면 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옛날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 이런 뭉클함이 있겠죠. 그런 경우가 한 54% 정도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다. 이게 82%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편으로는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되었다. 이것도 한 79% 정도 됐었고요. 예. 그다음에 예배보다 생활신앙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 예. 이제 실생활에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예. 또 한 69.9%인가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공적인 사회 문제에 동참하게 되어서 뿌듯했다. 예. 이런 어떤 공개념에서 이런 인식도 8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일단 편하기는 편한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이런 나타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맞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요번 기회도 많이 느끼신 것 같고 예. 특별히 가족들과 많이 부닥치다 보니까 가정의 소중함도 이 기회에 또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직접 그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 한 시간 내내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는 어려웠다라는 예. 것도 있었고 중간에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애들 때문에 움직일 때도 있고 뭐 다른 일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네. 또 재밌는 것은 이 텔레비전 보듯이 예배를 드리다가 딴 데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런 네. 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똑같은 영화를 봐도 영화관 가서 보는 거하고 집에서 TV로 다시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느끼는 게. 예배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대체되는 거지 이거가 온전한 예배다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이선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29일 날 현장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중직자들, 이제 예. 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계를 한 것이죠. 예. 중계를 한 것이죠. 근데 참 예배를 섬기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과연 이분들의 표정이 어떨까 예. 거기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면 물어볼 참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은혜 나눔이라는 그 란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이런 요청도 해보기도 하는데 여하튼 성도들의 표정을 읽어낼 수 없다는 것이 이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편하면 네. 더 편하고 싶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좀 교회가 북적북적해야 좀 네. 좋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섭섭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뭐 우리 목회자들의 섭섭함보다도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뭐 신학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은 뭐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사실 온라인 예배하면 또 헌금 방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온라인 헌금에 대한 조사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 드린 분,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때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네. 이것도 아주 저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부분인데 네. 별도로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 갈 때 한꺼번에 낼 생각이다. 네. 이렇게 응답한 분이 한 36%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계좌 이체에서 직접 그 온라인 예배 때 헌금을 했다. 예. 이게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명 중에 한 명 정도만 예. 바로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게 이 숫자를 보면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계좌 이체에 헌금하지도 못했고 모아놓지도 예. 않고 그냥 교회 가면 그냥 헌금하겠다 네. 이런 경우가 28%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예배 드리는 분들인데 네. ARS로 헌금했다가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방송 예배 드린 분 중에서는 11% 정도가 ARS로 헌금을 하셨어요. 네. 이것도 좀 특징질 만한 그런 일입니다. 네. 네. 그 목사님 그 온라인 헌금 아무래도 현장 헌금보다는 적겠죠. 그 느끼는 애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좀 정확한 데이터 같습니다. 네. 3분의 네. 1 정도, 네, 네. 이제 계좌 이체를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보면 이 데이터에 의하면, 어떻든 간에 70% 가깝게 네. 헌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네. 이건 굉장히 전 중요하게 네. 우리 목회자들이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공동체 예배가 시작됐을 때 이분들이 오셔서 낼 때는 지금 좀 어렵지만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힘든 것 빚을 같습니다. 빚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네, 순수히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 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예.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 보면 정말 헌금을 이렇게 다려서까지 준비를 했다 드렸고 예. 저 같아도 새 돈 생기면 이 성경책에 꽂아놨다가 이렇게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이게 온라인으로 보낸다라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마다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좌 이체를 평소에 했던 데들은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네, 그것이 이전에 없었던 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특히 월급을 받고 있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뭐 정기 계좌 이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여기서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 있어서 다시 좀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네. 아까 이제 계좌이체에서 헌금하는 비율이 한 34% 정도 됐는데 네. 그런데 이거를 좀 나눠보면요. 예전부터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교회 교인들은 계좌이체에서 헌금하는 비율이 44%까지 올라가요. 네. 그리고 아예 그런 시스템이 없는 교회 교인들은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어쨌든 한국교회에서 이런 시험을 해봤는데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이 온라인 헌금 방식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네. 찬성 비율이 한 61% 정도 됐습니다. 네. 네. 그 조금 전에 정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빳빳한 돈을 받고 가서 헌금을 드리는 그 교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새롭게 생각을 해보면, 네. 이번 기회에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건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헌금하고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작은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헌금 안 내면 이제 교회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이제 협동 목사로 아주 작은 교회인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재정 집사님이 목사님 월급날 가까웠다고 헌금 들고 왔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성환 목사님은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성도들이 그 안에 정성을 드리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헌금에 대한 인식이 문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이 이것은 내가 아홉 개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고 오히려 남은 하나조차도 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드린다면 저는 온라인 방식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냥 편의 위주로 그냥 네. 날려보내듯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코로나19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그 초유이기도 하지만 그 파격적이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네. 합니다. 네. 그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데 대한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데 대한 평가는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먼저 주일 현장 예배를 중단한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그 중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잘했다, 잘한 일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무려 88%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반대로 현장 예배를 지속하는 또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네. 강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는 중단해야 된다고 한 70%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에다가 19%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19%라는 게 현장 예배자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1%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성근 교수님, 온라인 예배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잘했다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시민의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전에 시민의식이라는 게 좀 약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네. 이때 우리가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재난 상황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도 있다. 그것이 오히려 잘한 일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 40%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기어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수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고 이해를 하고 네. 또 공공선을 위해서 또 교회가 천상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땅에서 발을 붙이고 하늘 바래기로 있는 공동체이니까 특수 상황을 이해하되 그러나 예배의 이 지속성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좀 지혜를 가지고 지켰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전제를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이 행정당국에서 네. 예배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 어떤 기준 자체를 너무 늦게 마련해 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조금만 일찍이 얘기를 했었어도 이런 혼란이 없이 교회는 교회대로 공공선을 추구하면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네.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또 동시에 그 현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좀 너무 늦게 방역수칙이 나오면서 네. 여러 가지 혼란이 좀 덧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꽤 있었습니다. 그 현장 예배를 왜 우리는 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조사도 나왔죠. 네. 교회 출석자 전체한테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주일 성수 절대 원칙을 지키려고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일반 교인들도 이제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네. 한 42% 정도 됐고요. 네. 두 번째가 교회 헌금이 줄어들까 봐 재정적으로 교회 운영이 어려워질까 봐 한 38% 정도 됐습니다. 네. 세 번째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시스템이나 형편이 안 돼서가 33%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주일 성수에 대해서 참 많은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뭐 순교의 각오를 요청을 했었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보면 군대에서 예배 참석하려고 맞아가면서 갔던 네. 그런 뭐 전설적인 얘기들도 있고 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면서 교회에 다녔던 적도 있고 다 그런 그 신앙적인 고백들이 있는데 요번에 그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참 귀한데 네. 특히 온라인 예배가 우리들의 기존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네. 상당히 많은 발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피고 목사님들이 지도를 좀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순교자의 각오라는 말이 뭐 최근에 몇 군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주일 성수는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건 네.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특수 상황을 이해하는 또 사회적 어떤 이해 그다음에 네. 또 전체적인 어떤 숲을 보는 통전적인 이해 네. 이런 것들이 함께 좀 있어져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신학자들도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부랴부랴 뭐 해제를 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평소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통전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또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옛날에 세상을 떠나신 분의 설교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TV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죽은 딸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는 네. 뭐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기술의 혁신이죠, 그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조차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학적으로 재해석해내는 지금 준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조사도 네. 나왔죠.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조사에서 이 질문이, 이 문항이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네. 교회 출석자들 전체에 물어봤습니다. 네.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인데, 두 가지 중에 어느 의견이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주일 성수 개념에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절대적인 원칙이죠. 네. 이게 41%가 됐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대체할 수 있다가 55%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예배에 대한 상대성이라는 이제 인식이 이번 조사 통해서 한국 개신교인들한테 이제 그런 인식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온라인 예배를 뭐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서도 모이는 곳이 교회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말씀을 들으시면 좀 현장 목회하시는 분은 좀 섭섭하시죠? 사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부분까지 리서치 쪽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네. 어떤 거냐 하면 특수 상황일 때 네. 이런 좀 단서를 붙였다면 좀 네. 어떨까 네. 싶은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특수 상황일 때. 특수 상황일 때는 정말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특수 상황이 아닌데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고집한다. 이것은 우리가 목회자들 많이 가르치고 네. 또 많이 훈련을 시켜야 될 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 문제는 가나안 교인들과도 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이 근본적으로 예배에 또 그리고 가나안 신자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가나안 성도가 지난 조사 때 한목협에서 하는 조사를 보니까 네. 23%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에서 23%니까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네. 교회가 그동안 외면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네. 실은 한 4분의 1 정도가 벌써 바깥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목회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번 상황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생각들을 좀 하셔서 네. 그분들이 교인이 아니야라고 내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목회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온라인 예배가 이제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 실황을 보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웠고 실은 교회가 좀 크면 목사님을 직접 보는 기회들이 좀 드뭅니다. 영상을 통해서 현장에 있으면서도 영상을 통해서 보거든요. 아주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경계가 허물어진 겁니다. 아 그래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우리들이 해줘버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더 발전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덧붙여서 네, 네. 목회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한다면 네. 사실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권장하고 네. 발전을 시켜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나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안 갈래. 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 부분은 진짜 목회자들이 정말 깊이 있게 또 인격적으로 영성을 가지고 흡인력 있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성체로 지으시면서 관계적 영성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 이건 계속해서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교회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어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목회자들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대응도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 자체를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네. 얼마나 인격적 교류가 있어야 되고 영성적으로 정말 성경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건 네.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고 또 예배학적으로도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 관련해서 이제 그 데이터도 있는데 네. 주일에 꼭 그러니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한 23%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번 계기로 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한 42% 정도. 네. 그렇죠. 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네.
잘했는지 네. 먼저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죠. 네, 이 질문 자체가 네. 개신교인들 대상이니까 네. 개신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평가한 겁니다. 말하자면 네.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보시면은 네. 먼저 교회 예배나 교회 모임을 자제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62%가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그다음에 교회 방역과 그다음에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를 잘했다. 이게 68%가 긍정적으로 봤고요. 네. 그다음에 감염자나 의료진, 사회적 약자, 자영업 피해자 등에 대한 기도와 물질적 후원을 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59% 정도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회를 향한 사회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52%. 그다음 전체적으로 잘 대응했다. 이제 앞에 거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잘 대응했다가 한 59%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평가가 높은데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네. 내부적으로 우리가 잘했는데 사회적인 요구에 대해서 대응력은 좀 약했다. 이렇게 네. 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런 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교회 내부 평가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이 많은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연결져서 평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일인데 네. 이번 기회를 보면서 아 우리가 그래도 잘했다라는 네. 평가를 내린 것은 참 높이 평가해야 될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다른 조사인데 교통방송에서 나온 조사인데 보니까 종교단체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 처벌해야 됩니까? 라는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네. 80%가 처벌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새로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교회가 이 사회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렇게 핫이슈가 된 적이 한국에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걸 통해서 교인들이 외부 평가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마 교인들에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그 교회가 뭐 낙도에 있지 않고 산속에 있지 않고 사회 안에 있다면 교회가 사회 대책, 사회에 어느 정도로 호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지금 뭐 130년 역사를 훌쩍 넘기면서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어느 공동체보다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회적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네.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보면서 우리끼리 잘했다. 또 실제적으로 잘합니다. 방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과도할 정도로 과민하게 준비하고 예방수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네. 한 번만 뭐 제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일들을 행정당국자들이 보면 정말 생각받고 잘하시네요. 이 평가를 하고 갈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적 언어를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네. 우리의 그 상황들을 사회적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 이중 언어 구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을 이번에 더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걸 좀 많이 느낍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73%가 잘했다고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한국교회가 대응 평가를 보면 한국교회가 대응한 것보다 정부가 더 잘했다는 평가예요. 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부 대응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번에 그 처음에 많이들 실망을 했는데 네. 상당히 잘했다라는 평가들이 특히 외신을 통해서 나오니까 다들 좀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요번에 교회가 실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게 좀 우리들 관점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이 상처를 좀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교회가 상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쓰라리죠. 많이 쓰라리죠. 네. 우리도 잘하고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 네.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쭉 추이 과정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정부와 우리 한국교회가 대화하는 창구 자체가 네. 상당히 애매모호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뭘 이해하고 있고 뭘 잘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정부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기다렸는지 네. 그 대화하는 그 접촉점 자체가 상당히 모호했고 그 시간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방역 7가지 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늦게 받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모호하게 행동하는 공동체처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는 사실 한국교회 초유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큰 과제를 줬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관련된 조사 하셨죠? 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개신교인 전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장 높게 응답된 것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신앙 실천으로의 의식을 좀 전환하는 게 좋겠다. 전환해야 네. 된다. 이런 의견이 가장 높았고요. 24%고요. 네. 두 번째가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게 22%. 그다음에 네. 비슷하게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 뭐 이런 것들이 한 21%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에 네. 신천지가 좀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에 그 한가운데 있었는데 네 번째로 이단적결이 한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 교수님은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는 분명히 몰고 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가 겪은 것이 헌금을 온라인으로 그동안 했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많이 차이를 나타냈고 네. 예배를 그동안 온라인으로 드릴 정도의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도 많은 그 차이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무슨 많은 변화가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인들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부활절이 끼면서 온라인 성찬이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뿐만 아니라 일선 목회자들도 네. 정말 답할 것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교회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다른 교회 예배도 많이 참석을 하고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조금 온라인 스타 목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온라인에 맞는 설교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변화에 대해서도 대처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사태가 현장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그 예배당에서 만나던 그 성도들 아주 쉽게 설교하고 그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네. 보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폭탄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컨텐츠도 개발해야 되겠고 또 리소스도 개발해야 되는 근데 이게 문제는 또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그게 가능한데 네. 이제 목사님 혼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예장 합동 교단이니까 네. 미래 자립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뭐 다른 교단은 미자립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작은 교회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소스들을 함께 나누어 주고 또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 그런 생활 신앙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사태가 또 다른 도전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와해는 되지 않겠지만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신천지인 중에서 일부가 교회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교회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아니 당신들 우리는 이제는 얼굴도 보기도 싫다. 이게 아니고 결국 그들도 신앙의 난민이거든요. 네. 신앙 난민이거든요. 난민들은 이건 보호해주고 새롭게 세워줘야 될 그런 어떤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단 사이비가 이제 이번 기회에 뭐 뿌리 뽑혀야 된다. 거기에만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회가 과연 그만한 능력이 될까? 여기 네.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다른 기독교,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이분들이 그래도 확신 가운데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도 어느 정도 변화를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중간 단계에 있는 단체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새롭게 그 기독교, 올바른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주고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중간 단계의 단체들을 좀 많이 지원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네. 사실 이 2개월이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도전도 좀 됐고 그 앞으로 한국교회는 교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이런 그 과제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관련한 조사는 어떻게 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온라인 예배의 긍정적인 게 이번에 하나 발견이 됐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학부모 교인인데, 그러니까 교회 학교 학생인데 어렸을 때 교회 나가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 학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이 이 아이를 교회 안 나가는 아이를 온라인 예배에 앉혀놓고 부모가 같이 교회 학교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경우가 이번 데이터에 잡혔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평상시 때는 교회 학교 예배를 안 드리는데 네. 같이 드리면서 또 아이들의 그런 걸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물어봤는데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게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나 친밀감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었습니다. 네. 사실 예배는 뭐 그냥 목사님 말씀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교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일방향적인 어떤 방식에서 이제 쌍방향적으로 상호 교류가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좀 들고 싶은데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현장에 교회를 나오지 않던 부모님들이 딸이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도 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저는 목회 현장이 어떤 식으로 다원화되든지 변화되든지 그건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좀 복음에 계속 피폭될 수 있도록 먼저 예수 믿는 분들이 견인하고 목회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늘은 마음을 가진다면 네.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은 한국교회에 어떤 과제를 던져줬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없으니까 알게 된다라는 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교회가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배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걸 겪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우리 예배당 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건 귀한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 큰 걱정입니다. 네. 그럼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교단이나 아니면 연합기관들이 많은 고민들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 많이 배출되어진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를 하면서 뭐 느낀 점이라고 그럴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요, 조사를 네.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어떨 때는 숫자가 이렇게 말을 해올 때가 있어요. 네, 네. 이번이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항별로 숫자를 보면서 이걸 일단 분석도 해보고 해석도 해보고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일단 먼저 방송 예배를 드린 분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 드린 분 한 1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 분이 한 10이면 방송 예배 드린 분이 한 1명 정도 돼요. 10대 1 정도 되는데 네. 이번 데이터에서 흥미있는 거는 자기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 드린 만족도보다 방송 예배를 드린 만족도가 더 높아요. 네. 이건 되게 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앞으로 방송 예배에 대한 시청률이나 그런 수요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사인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지 못하게 외부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온라인 시대가 열려진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 느낌은 이랬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온라인 세대를 맞이하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상관없이 이 온라인 시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또 새로운 또 하나의 과제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런 점들은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성도들과 얼마만큼 서로 신뢰하면서 친밀함을 형성했는가. 이게 결국은 교회가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아주 중요한 기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모두가 다 화면 앞으로 빼앗길 것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어떻든 간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아니면 아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네.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과연 교회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요? 무엇보다 목회자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어떤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번 설문조사는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종합한 사실상의 첫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와 토론이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BS 특집 좌담 한국 교회와 코로나19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